새우톡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데 무언가 예비 동작만 있다면 백스윙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수들이 실전에서도 스윙을 공 없이 살짝 채를 보냈다가 이 반동으로 체크하고 스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레슨을 편집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솔깃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레슨 받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힘 빼고 쳐라, 힘 빼야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힘을 뺄 수 있는 건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야 힘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도 자동으로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비 동작으로 했던 살짝 앞으로 보내는 이 동작에 의해서 스윙을 하는데 힘을 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감동하실 겁니다. 와우.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공이 없을 때는 살짝 보내는 느낌으로 들어올리고 그 반동을 해서 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리듬을 주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스윙의 주도권을 갖고 그 다음에 템포면 템포, 리듬이면 리듬, 타이밍이면 타이밍,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공 없이 하나 둘 하고 스윙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왼쪽으로 처음에 1단계 반동을 주지 않고 바로 백스윙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채를 들고 스윙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을 잘 맞추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일단 시동을 걸어두면 골프채를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 마찰력에 의해서 손에만 붙여놔도 여기에서 하나 둘 할 때 이때 무중력 상태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클럽의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빵 해서 리듬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를 팍 끌고 내려올 수조차 없는, 내 손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손에 걸려있는 느낌. 그런데 마치 내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골프 클럽이 내가 지금까지 익혀온 그 스윙 궤도를 알아서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시작할 때 그냥 바로 백스윙을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힘을 뺄 수 없는,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를 갖게 되지만, 여기에서 살짝 앞으로 보내고 들면 이 상태에서의 무중력이 한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바이킹처럼 떨어질 때 한번 내가 힘 한번 써주면 굉장히 가볍게 강력한 히팅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예비 동작이라고 해서 한번 보내줬던 동작 있죠. 이거 보내준 동작.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몸에 힘까지 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진짜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했던 거 하루 더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내고 백스윙 들고 빡 몰아치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쪽으로 보낼 때는 1의 비중, 그리고 백스윙 들 때는 5의 비중, 칠 때는 10의 비중, 1에서 10까지의 딱 그 단위를 만든다면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 무중력 빵 하고 치고 저 이 반동에 의해서 그냥 피니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스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그래서 살짝 보내고 들고 빵, 살짝 보내고 들고 이런 식으로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의 템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